뾰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뾰나무에 대한 지뼈 아대 네. 오늘은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능동적인 방법은 이거 좀 고쳐야겠네요. 능동적인 방법 중에 하나눈으로 바꿀게요. 타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생각은 생각한다고 그게 대체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고 더 강화가 돼요. 사실 보통 이건 고 작가님 있으면 좀 더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저희가 조금 둘이 안 똑똑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이게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빠진 이유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서 그게 사회가 좋아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서 많이 빠졌었어요. 그냥 그 봉사활동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했냐면 병장 때 군대에서 병장 때 봉사활동 잘 안 가거든요. 그 짬 안 되는 애들 시키거든요. 제가 그 동명 노인 복지센터인가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봉사 제 수방사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데 갔는데 거기 청소를 하러 갔어요. 아 근데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정화되는 느낌인 게 나 자신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이건 봉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 봉사인데 제 친구들 세 명이랑 자취할 때 화장실 청소가 제일 짜증 나거든요. 저는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제가 자진해서 그 치약으로 왁싱을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즐겼어요. 제 친구들이 그걸 알아요. 내가 화장실 청소 내가 할게. 그때 동명 노인 복지센터 그거 봉사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서점투어에 중독됐던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냥 나가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몰입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라고 나간 것도 있지만 저 좋으라고 나간 것도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엔 여러분 이렇게 짝사랑 같은 게 있긴 있구나. 거의 대부분 상호작용이에요. 짝사랑도 이 사람이 반응을 안 하는 것뿐이라서 싫은 반응을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으면 누군가를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럼 여러분의 외로움이 저절로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을 왜 못 없애냐면 누군가 외로움을 채워주길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웅회선님 어떤 거 봉사활동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20살 후반 때 인도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티벳 사람들이 중국하고 인도가 있는데 중국 옆에 티벳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근데 그 티벳이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핍박을 받거든요. 알아. 그래서 거기서 난민들이 인도로 가요. 그래서 그 인도 북부에 맥로드 간지라는 곳이 있는데 간지예요. 그래서 네. 간지라는 간지라고 하든가 뭐 그랬는데 거기 가서 난민들을 도와봤어요. 준비 너무 많이 시켰는데 스킬 너무 크게 많은데 그때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어. 그리고 그때 이제 저 그 달라이라마도 만났어요. 진짜? 그 달라이라마가 한국인 셀카 찍었어요? 아, 그 셀카 못 찍었어요. 그때는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너무 상스러웠어 죄송해.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요즘에 물론 싱큐베이션이 봉사활동 아 비영리예요 비영리 네, 그런 막 그 전통적인 그런 방식은 네. 뭐 노숙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너무 기쁘니까 재밌으니까 이 12회 오프라인 6회 온라인 6회인데 네. 그 온라인 6회를 오프라인으로 다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네. 진짜 외로움을 달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왜냐면 옹이사님은 빡독 X도 혼자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싱큐베이션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웅인 선생님은 그 졸벤져스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기 시간 써가면서 이거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미친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돼요. 황 PD님도 그렇지.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그럼 우리 회사 사람들 웃긴 게 뭐냐면 회의 끝나면 집에 안 가요. 약간 정신병자 같아. 빨리 다 집에 가서 나 같으면 싫을 텐데 막 여기서 막 일하면서 놀아요. 막 그러면서 얘네들이 미쳤나 막 그래. 근데 그게 외로움을 달래는 거거든요. 일하면서 즐겁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외롭거나 좀 공허하다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 경제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력이 없는 분들은 당장 일을 하시면은 그런 게 좀 사라집니다. 왜냐면 여러분 바쁘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보통요.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에서 내가 공허함을 느낀다 그럼 누군가를 도와줘 보세요. 손을 먼저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빈손을 내면 누군가 여러분 손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손은 꽉 차게 되고 여러분의 외로움은 사라질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